여기는 페낭의 버스터미널, 버스 종점입니다. 모든 버스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조지타운의 버스 종점이기도 하고요. 버스터미널. 또 이쪽으로는 페리,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갈 때 이용하는 페리. 페리 수라우 페리라고 되어 있죠. 네, 페리를 타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 곳만 왔다 갔다, 육지랑 한 곳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표를 안 끊고 그냥 들어가서 타면 된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여기 나올 때만 표를 끊어서 나오는데 1링깃 한국 돈으로 3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사람은 1링깃 정도랍니다. 그래서 지금 페리 여행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페리를 타는 곳, 그러니까 버스 터미널과 페리 터미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 버스 터미널이 있고 이렇게 페리 터미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유람선, 고급 유람선들이 또 정박할 수 있는 시설 우두가 되겠습니다. 저쪽으로는 오토바이 부대가 보이네요. 아마도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자 이제 막 들어갑니다. 그 배 타는 거죠, 배. 배 탄 오토바이들도, 네. 자동차나 오토바이들도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러니까 페낭의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이렇게 배였기 때문에요. 저쪽으로는 반대편, 오른쪽으로는 수상가오, 중국의 출시성, 중국의 출시성들이 와가지고 거주지가 처음에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수상가옥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수상가옥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시성들의 수상가옥. 그리고 저쪽에 금속으로 된 사찰이 수상사찰이에요. 아, 저 바닷가 주변에 금색으로 지어진 사찰도 보입니다. 그 오래된 중국인들 이주 역사를 보여주는 사찰. 저기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따가요? 네, 그래요. 그럼 이따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저쪽에 페낭 무역항. 아, 저기요. 저기요. 저. 예, 저기 크레인들이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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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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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이 육지예요, 그러면? 예. 아. 육지에서 저쪽에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멀진 않으네. 여기서부터 육지까지는. 네, 멀지 않아요. 네. 다리로 보면 굉장히 길어 보였는데. 배 탔습니다. 배 탔어요. 배 올라타서
저기 멀리 다리가 보이네요. 다리가 보이는데 저게 페낭 일교인가요? 한번 물어봐요. 저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저거 페낭 일교예요? 네, 페낭 일교 맞네요. 자,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저 다리가 페낭 첫 번째 다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에서 지었다고 완공했다고 하는 페낭 일교가 보입니다. 저 멀리 페낭 일교. 자, 에디 쌤이 기술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도 학생들한테 보여줬었습니다. 벌써 얼추 30년이 돼가네요. 얼추 30년 전서부터 저 페낭대교, 현대건설의 해외 건설 실적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했던 다리. 에디가 한번 또 다녀올라고 합니다. 직접 가서 촬영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페낭일교. 지금은 페낭 2교가 또 저 밑에 아래쪽으로 페낭 2교가 건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두 개가 됐습니다.